얘를 부분 본딩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네. 양, 이, 양, 그, 가, 가 쪽으로 네. 5mm씩만 본딩 해도 돼요. 5mm씩만. 그 부분 본딩이죠. 네네. 근데 그러면 중앙이 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본드 붙은 부분만 붙고 본드를 안 한 부분은 이제 떠 있게 되는 거죠. 공간이 생겨버리는데 그러면 덜 탄탄하게 보여요. 지금 저희는 이 모양 전면이 네. 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이 모양을 유지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 귀찮지만 전면 본딩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본딩에는 이렇게 전면 본딩과 부분 본딩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전면 본딩 같은 경우는 훨씬 이렇게 까다롭죠? 대신에 보강의 효과가 더 확실하고요. 부분 본딩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죠. 본드 바르는 양도 적고요. 하지만 그만큼 보강의 효과가 좀 약합니다. 둘 중에 저희는 조금 본드를 많이 바르고 붙일 때 힘들더라도 전면 본딩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기모가 있는 상태에서 본드를 네. 바를 때는 네. 잘 안 발려요. 매끄럽지가 않아서 네. 표면이 이제 요철들이 지금 보이진 않아도 있고 안에 이제 기모들이 높낮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본드가 어느 부분은 좀 더 많이 스며들고 어떤 부분은 덜 스며들고 하거든요. 자,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도포를 하고 조금 말린 다음에 한 번 더 도포를 해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밑에 깔아서 네. 스며들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네. 바르고요. 네. 처음 바를 때는 그 다음 두 번째 바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코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 진짜 이제 본드가 제대로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깨끗하게.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지금 한번 바르고 나면은 한 30초 뒤에 한 번 더 도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살짝 바를 때 조금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느 부분을 바르고 어느 부분을 안 발랐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이제 좀 비정형적으로 지금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드가 빠진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려면 그냥 위에서부터 한 라인씩 처리 끝내는 걸로. 그러니까 모양을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360도 돌려서 하면 빠지는 부분이 생길 확률이 많아요. 그냥 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중요한 건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각자 그 뭐 어떤 식으로 할까 했을 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물론 빠지지 않게끔 여러 번 신경을 써서 하긴 하는데 불안할 수 있다.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본드가 안 발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비정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좋습니다. 한번 도포하신 거죠? 네, 더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발린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 아,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래도 한번 발린 부분에 다시 바르면 네. 좀 바르는 게 쉬울 거예요. 본드가 이미 이제 도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팅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굉장히 손이 좀 많이 갔어요. 더 바르시려고요? 네, 여기 좀 비닐이 많이 맞춰서. 조금 더 넘어가는 게 좀 나았고요. 네, 라인보다.
이런 거는 나중에 하시면서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면 본딩을 많이 발라본 적이 없으니까 네. 효율보다는 내가 어쨌든 이거를 완수해야겠다, 발라야겠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추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예를 들면 동작에 있어서. 네. 그런 거는 개선이 앞으로 되실 겁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많이 발라보면. 네. 되셨죠? 네. 네. 자, 제가 조금 말린 다음에 제가 한번 발라드려 볼게요. 맞아요. 코너 쪽이 지금 턱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넘치게 그 선보다 더 넘치게 발라 주십시오 했던 이유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턱 때문에 덜 발릴 수가 있어요. 빠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선을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런 턱들이 있는 경우는 사실 붓이 편합니다. 네, 이렇게, 이, 지금, 헤라처럼 하나로 덩어리 지는 데는 평면에 턱이 없는 부분이 되게 빨리 바를 수 있고요. 그렇게 모양들이 있거나, 이렇게 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붓이 훨씬 편합니다. 네, 붓은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좀 급하게 말린 다음에, 자, 아마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바르신 다음에는, 다시 바르면 되게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끝! 끝이에요. 네. 쭉쭉. 네, 왜냐하면 지금 한번 코팅이 됐기 때문에 아, 지금 좀 붙어있네요. 네. 빠짐없이 얇게 균일하게. 자, 모서리 부분 있죠? 네. 이런 부분만.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넘치게 발라주세요. 네. 넘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덮을 거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다 칠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 그렇죠. 네. 이러면은 뭐 한 두 번 정도에 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네. 말겠습니다. 네. 자, 붙여볼게요. 원래 있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자, 붙이실 때는 그냥 주고요. 이 정도였죠. 혹시 수정할 수 있으니까 살짝 위치만 잡아주보셔요. 위치만 잡아주보셔요. 네, 롤러로 롤러를 한번 쭉 미실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죽 전면이 힘이 이렇게 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모양이 훨씬 더 좀 잘 잡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자, 저희가 장식이 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장식을 달 건데요. 네. 이 면이 지금 노출이 안 되는 게 좋거든요, 요거는. 요거는 노출이 되는 장식이에요, 이 면이. 네, 네. 그래서 밖에 다는데 얘는 안감으로 덮겠습니다. 아, 네. 굳이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예쁘지도 않아. 네. 잘못해서 네.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릴 수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별로 안 예뻐. 얘는 보여도 상관없어. 네. 보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얘를 그냥 가죽을 덮어서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려면 여기다가 치를 잡고 은폐. 네. 일단 중앙.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중앙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찾는 거. 그래야지 밸런스가 있게끔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펀칭을 할게요. 이걸로 가셔서 전부 다 뚫을게요.